네, 어제 행안위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 국감을 자행하고 하나마나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출처도 알 수 없는 돈다발은 사실 해당 조폭이 SNS에 2018년 11월에 자신이 번 돈이라고 허세샷을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조폭이 스스로 자신은 이 친박연대 18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었고 성남시에서는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용순 전 의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라고 했던 이 조폭마저도 그쪽 땅 아들입니다. 까도 까도 국민의힘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이런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서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이나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라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